가로지르는 육교가 잇따라 철거되고 횡단보도는 늘고 있습니다.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이 보행자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올해 안에 오를 전망입니다. 버스 회사 원가 보존을 위한 것인데 2년 만에 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반발도 큽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의 공천에 잡음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려막기 공천, 낙하산식 전략 공천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버스 요금이 또 오를 전망입니다. 인상된 지 2년 남짓인데 전라북도가 요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가뜩이나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공공요금 줄인상의 계기가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14년 전북 버스 운송조합이 낸 요금 인상 신청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행 1,200원 안팎인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을 사실상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버스 운송조합은 지난해 인건비가 10% 올라 연 90여억 원의 추가 부담액이 생긴 데다 운송 수익마저 줄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에서는 이제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서 그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고 종사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때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전라북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최종 인상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버스 조합에서 인상 요인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받는가를 용역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선 조합 측은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600원까지 운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안에 따르면 시내는 1,500원, 군지역은 1,900원 정도까지 요금이 올라갑니다.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2014년 요금 인상이 이뤄진 뒤 2년여 만에 운임 조정이 진행되는 터라 선뜻 공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이 좀 힘든 게 이대로 좀 보류를 해놓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는 전라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 용머릿곡의 육교가 설치된 지 26년 만에 철거됩니다. 교통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도심 육교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0년 만들어진 전주 용머리 육교가 오는 24일 철거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오르기 힘들어 무단 횡단이 끊이지 않았고 도심 미관 등의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육교가 있던 자리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철거는 24일 0시부터 하는데 2일 때 차량을 전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교회 사거리에서 완산교 사거리까지 24시부터 아침 5시까지. 2000년대 이후 전주시에서만 육교 4개가 철거됐고 다른 시군도 도심이나 생활권에 있는 육교를 없애고 있습니다.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점차 보행권이 강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전후로 지어졌던 낡은 육교들은 점차 철거되는 추세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배려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도 이유입니다. 반면 횡단보도는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도내에서 1,130여 곳에 횡단보도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보행자들이 지하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야 했던 이 사거리에도 지난해 네 방향 모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과 전주역 인근에서는 차선을 줄여 보행자 도로를 넓히는 사업이 진행되는 등 도심 도로 정책은 보행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운전자보다는 보행자를 위해서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와 교통 약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도로 시설물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완주군은 전주시 삼천삼동 주민센터 옆에 로컬푸드 전주 4호점인 삼천 직매장을 열고 500여 품목의 농산물과 150여 가지의 가공식품,
축산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매장은 생산자 조합원들이 별도로 출자한 자금으로 토지 매입과 건물 리모델링을 한 최초의 자립 매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당이라면 감히 상상하기 힘든 공천 행태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 돌려막기에 낙하산식 공천까지 정치 혐오에 유권자 무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된 한병도 전 의원. 앞서 익산갑 경선에서 이춘석 의원에게 패배했지만 이례적으로 선거구를 바꿔 공천을 받았습니다. 다른 두 명의 예비 후보들은 이번 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돌려막기 공천이라며 한병도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숭고한 이 땅의 민중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단번에 훼손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더민주당 군산 공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당에 3명의 예비 후보가 있는데도 경쟁력이 없다며 김윤태 고려대 교수를 전격적으로 전략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공천 발표 하루 전에 더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군산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공천 잡음이 잇따랐습니다. 김제 부안에서는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며 법원에 공천 중단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고 전주울 후보 배수 압축에서 배제된 조영철 예비 후보는 재심 절차 없이 진행된 경선은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선 방식으로 굳어진 전화 여론조사도 신뢰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다른 당의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후보를 역선택하는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응답률이 5% 이하로 매우 낮아서 조직적인 동원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공천을 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조직 동원과 민심 왜곡 그리고 정당 정치를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각 당의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주을과 완주진안 무주장수 등 두 곳과 재선거가 열리는 익산시장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나섭니다. 후보를 확정한 더민주당은 김성주 정책공약단 부석 수석부장단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하는 등 정책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전주권 후보들이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전주를 100만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출신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당의 제안을 수락했냐는 질문에 그런 셈이라고 밝혀 사실상 선거대책위원장을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23일 강 전 장관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길 하나 사이로 행정구역이 전주와 완주로 갈립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조정이 시급한데 선거 때문에 또 미적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권 혁신도시 면적은 3.3제곱킬로미터로 효자 4동과 동산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아파트 입주 등으로 지난달 말 인구는 1만 2천 명까지 늘어났고 향후 6천 명 정도가 더 유입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효자 4동만 따로 떼어내도 인구는 7만 3천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풍남동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를 따로 단일동으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거대동인 효자 4동을 책임 동제로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동을 조정할 경우 당장 20대 총선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정이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대안은 바로 주민투표입니다. 현재 거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행성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전주시는 여전히 확답을 미룬 채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외적 상황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행정 수요, 의회 및 주민 의견의 폭넓은 수렴 과정을 거쳐서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은
총선 이후에는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선거 이해관계 때문에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손보는 것조차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내일 저녁 전주 르인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 활동에 들어갑니다. 2017 세계 태권도 대회는 내년 6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9일간 열리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0개국 2,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돈협회는 이달 말까지 민원 신청을 접수해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한 곳을 선정한 뒤 대국민 공모로 50억 원의 환경 개선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돈협회는 익산 왕궁이나 김제 용지 등 축산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냄새가 돼지고기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는 40명의 부모 모니터링단을 위촉해 어린이집 820곳을 불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이며 학대나 급식, 위생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피해를 입은 완주 곶감 농가에게 5천만 원 한도에서 연리 2% 자금이 지원됩니다. 곶감은 가공식품이라는 이유로 피해 보상이 안 됐지만 산림청이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무주 국유림관리소가 반딧불시장 주차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행사에서는 매실과 대추나무 등 유실수 15개 수종 2천여 그루를 1인당 3그루씩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마라톤 대회와 도민체전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일제 정비합니다. 지난해 군산에서는 불법 광고물 4만 8천여 건에 대해 4,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1위 서초등학교와 전북 해화학교 등 익산 3개 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이 운영됩니다. 이들 학교에는 치과의사가 주 1회 방문해 칫솔질 지도와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목욕탕이나 찜질방 옷장을 턴 혐의로 33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말 전주 서신동 한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옷장 열쇠 구멍을 공구로 부수고 현금을 훔치는 등 16차례에 걸쳐 66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허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허 씨는 지난해 2월 인천 종합버스 터미널 앞에서 마약 구입자에게 필로폰을 넘기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4.8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커서 매매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수군은 가야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늘 장수 가야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유산 지킴이는 장수 지역 가야 문화유산 인근 지역민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답사와 교육, 영남지방 가야 문화권 지역민과의 친선 교류 등을 통해 장수 가야 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게 됩니다. 익산 패션 주얼리 공동 연구개발센터 연구 분야의 민간 위탁자로 원광 보건대학교가 선정돼 양측 간의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익산시는 익산 패션 주얼리 공동 연구개발센터가 국가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간 위탁자로 원광 보건대 산학 협력단을 선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학과 연계한 운영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장산 워터파크의 음악 분수가 다음 달 시범 가동됩니다. 내장산 워터파크 내 음악 분수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5시에 가동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